저 사고 싶은 차를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찾았나요? 자주 바꿨습니다. 예. 비사에. 예. 네. 그리고 미국 차. 네. 전기차도 타고 있습니다. 두 개예요? 예. 마진율은 알 수 있을까요? 35%. 예. 매장이 좀 작아서 사장님 직접 뛰면 뭐 45%. 제가 본 매장 중에서 마진이 가장 잘 나오는 매장은 50%가 넘어갔어요.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네, 남들보다 한 젓가락 빨리 많이 처먹는 겁니다. 힐받았대. 오늘 저녁은 치킨이가? 야, 한번 CCTV 돌려가 소주 그냥 갖다 줬나 안 갖다 줬나 봐봐라. 맨날 받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착한 막창 관저점 점주이면서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정봉환이라고 합니다. 꿈이 과장이 아닌 사장이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꿈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창업을 시작한 거고, 결국은 과장이 아닌 사장이 됐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은 한 3, 4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어떤 무슨 일? 아, 지금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손님들이 한 번에 몰리면 좀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놓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고기가 초벌이 돼서 나가는데 보여드릴까요? 들어가시죠. 2인분 초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쓰는 건가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삶아서, 네, 냉장고를 갖다가 두부가 동시에 이제 초벌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 직원은 몇 분이나 쓰고 계세요? 평일에는 총 4명 근무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홀에 4명, 주방에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도 계신 것 같던데요? 매니저요? 예, 매니저님이 계시죠. 많이 바쁘십니다. 실제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내무부 장관입니다. 실소유주입니다. 실소유주. 실소유주라면? 와이프십니다. 여기 실질적 소유주라고 하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관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네, 관리도 하고 세무도 하십니다. 둘이 왜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저희가 한 13년째인데 친구처럼 좀 우정으로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안 돼. 고기가 되게 저렴하네요. 본사에서 납품을 받는 거. 전부 다 본사에서 받고 있고, 저희가 육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고기 종류도 사실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단골분들 많이 오세요? 단골분들 많죠. 진짜 정을 나누는 단골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조사를 챙긴다던가. 경조사까지요? 예, 경조사까지 한 번씩 챙기고. 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매장에 오면 용돈도 주십니다. 고기를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육고기 창고거든요. 숙성 건 아니고 쇼케이스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막창하고 곱창 이런 거. 국내산 막창이고 냉동입니다. 보관에 용이하고, 네, 유통에 용이하려면 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가려면은, 예, 해동이 돼야 되잖아요. 해동하는 거는 영도시에서 24시간 해동하고, 생막창을 좋아하시는 사장님들은 생막창 그대로 쓰시고, 뭐 삶은 막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삶아서 한번 쓰시고. 그 매장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매장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장님 취향이 좀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생막창은 좀 식감이 쫄깃쫄깃함이 고소함이 있고, 삶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많이. 저희가 뭐 한창 잘 나갈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매출은 한 8천만 원 정도 팔았거든요, 월. 저녁 장사만 해서 8천만 원 팔리면 사실 정말 바쁘거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가족 같은 우리 이모님들, 알바들 나가게 되면서 좀 속이 많이 쓰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매출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마스크를 벗어도 되잖아요, 저희가. 경제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있고,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갑자기 클로징 멘트를 하시는 거죠? 마진율은 알 수 있을까요? 운영에 따라 많이 변하거든요. 35%. 예, 매장이 좀 작아서 사장님 직접 뛰면 뭐 45%. 제가 본 매장 중에서 마진이 가장 잘 나오는 매장은 50%가 넘어갔어요. 억양이 경상도 느낌이 나는데. 맞습니다. 막창의 메카인 대구가 제 고향이고, 거제도에 조선소를 한 10년 다니다가 그때 이제 와이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제가 24살에 결혼해서 25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좀 일찍 안 편이죠. 근데 원래 제가 좀 먹는 걸 좋아해요. 대구에 그 당시에 제가 자주 가던 이제 막창집이 요 착한 막창이었어요. 단골이었고, 언젠가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저 고깃집 사장님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한 거죠. 왜 대구가 아닌 대전으로 오셨는지? 처갓집입니다. 와이프 고향이고, 와이프가 이 동네에서 자라고. 과장하지 뭐한다고 사장하냐. 남이 주는 월급 받으면 되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회사 생활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호봉에 맞는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후배라는 이유로 양보해야 되는 일이 많았어요. 사장이 되고 자영업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만족하게 됐죠. 창업한 지 한 7년 됐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원래는 와이프분이랑 거제에서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예, 같은 회사를 다녔고, 조선소가 한때 힘든 적이 있었을 때 희망퇴직하고 기회다 싶어서 창업한 거죠.
이걸 그만두고 창업하겠다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반대하실 것 같은데. 처음으로 욕했습니다. 육도 문자로 욕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엄청 반대를 하셨다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지.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만족은 네? 하세요 지금 하시는? 몸은 힘들긴 한데 네. 이제 밤에만 이렇게 가게라고 낮에는 그래도 생활이 있으니까 애들도 돌보기도 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창업하면서 사실 금전적 여유는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사실. 저 사고 싶은 차를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사줬나요? 자주 바꿨습니다. 예. 코로나만 안 왔으면 또 바꿨을 건데. 지금은 어떤 차인가요? 지금은 B사에. 예. 네. 그리고 미국 차, 네. 전기차도 타고 있습니다. 두 개예요? 예.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저희 가게 70평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빼고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빈 점포에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금은 없었고요. 이제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럼 총 창업 비용이? 1억 5천이었죠. 테이블은 몇 개가 있어요? 자식은 7개, 입식은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70평 정도 되면 테이블을 좀 더 넣을 수 있는데 제가 과감하게 테이블 5개 빼고 놀이방을 넣었거든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식당을 선택할 때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선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고 서비스도 괜찮은데 놀이방도 있는 식당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놀이방을 넣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럼 실제로 애들을 많이 데려오는 편인가요? 예, 많이 데려오죠. 저희 주 고객층들이 애기 엄마 아빠들입니다. 만족도 그 편이고 맛있는데 놀이방도 있고 사장님이 친절하고 외모도 갖추고 있고 심지어 저기 보면 오락실도 있거든요 저희가. 게임 시작이다. 네, 리얼 게임하다. 네, 난이도도 좀 쉽게 조절해놨습니다. 이제 우리 알바들이 마감할 때 몰래 숨어서 하거든요. 재밌습니다. 그 위에 손글씨 같은데 누가 쓴 거예요? 와이프랑 와이프 친구들이 제가 밥 한번 사주고 고기 하트 있는 거 밑에 그림은 저희 딸내미가 그렸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저를 걱정하면서 손수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매니저님이 그리셨다고. 아, 그림은 제가 그리고. 네. 그림을 배우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따라만 그린 거예요. 어디서 참고하셔서 그린 거예요? 네, 참고해서 따라 그린 네. 거예요. 저희 주인님이 막창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저희 막창집에서 막창 입문을 많이 하십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네, 바로 세팅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돼지의 장각막이라고 도래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고기고 이거는 이제 저희 시그니처 메뉴 돼지 막창이고 제일 잘 나가는 거 이제 안주로 드실 수 있는 껍데기. 첫 막창 소감이 어떤가요? 진짜 고소해요.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남들보다 한 젓가락 빨리 많이 처먹는 겁니다. 부먹 찍먹 이런 거보다 처먹이듯이.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87년생 37입니다 우리. 몇 살이시죠? 87년생. 어, 예. 친구를 만났네 그래서. 빠른 탈출. 형이었네 친구. 몇 번이지요? 주문하신 고기 나왔습니다. 왜 착한 막창이에요? 맛이나 가격이나 서비스가 착하다고 해서 착한 막창 이렇게 지었거든요. 밥 먹으러만 가봤지 서빙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본사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좀 하고 왜냐면 워낙 이제 산적같이 생겼다 보니까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웃는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어색한데 고객님들은 좋아하십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사장님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해 20살 된 친구인데 손님들한테 매일 팁을 받고 있어요. 불러서 이 친구의 노하우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천이라 겁먹지 마라. 부끄러운데 안 때린다 이리 와봐라. 알바비보다 팁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한번 소개하시죠. 박천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20살 됐어요. 친구 소개로 왔는데 네. 알고 보니 둘이 커플이었어. 네. 열심히 사랑하면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친구. 팁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아, 좀 받았습니다. 전국에 알바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받는 노하우를 한번 전수해 주시죠. 그냥 웃으면서 일단 네. 말 잘 해드리고 네.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잘 들어드리고. 혹시 몰래 뭐 술 갖다 주고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타고난 건지 모르겠는데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머리가 있나 봐요. 일은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친절한 거죠. 아 진짜요? 열심히 합니다 지금. 매니저님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서. 바쁜 척 하는 거고 오다 아닌 오다가 내려왔는데 가능하면 좀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매니저님 워낙 이쁘기 때문에 미가 출중하기 때문에 예쁜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선생님도 피부가 좋으시고. 아. 껍데기죠, 껍데기. 콜라겐이 많은 껍데기를 뭐 안주로 자주 먹다 보니까. 네. 예. 여기에 오시게 된 게 매니저님의 입김이 컸는지.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야지. 엄마 옆에 아니면 안 간다고.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 안 된다는 그 워딩을 딱 정확하게 엄마 옆에 살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뭐 허허 벌판이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예, 진짜. 일로 허허 벌판으로 온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 먹었는지. 여러 가지 있긴 일이 있었는데 사장님 믿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네. 사장님 믿었어요. 네. 좋은 아이템도 갖고 왔었고. 사장님. 열심히 사셨고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대표님이랑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오픈할 때는 사장님이 다 했어요. 그런 오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표님하고 통화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네. 둘이 사귀냐 이런 약간 오해를 받을 정도로. 대표님이 여자예요? 아니죠, 남자죠. 남자인데 저한테 형님이신데. 와이프보다 통화를 더 자주 하니까 그만큼 전화가 자주 오시거든요. 휴대폰에 전화번호 기록이 되면 절반 이상이 대표님이셨어요. 저장된 이름하고 저장된 이름이 다른 사람이 아니냐 오해도 했었거든요, 진짜. 사실은 대표님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사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오해를 하지 않았나. 사장님과 인터뷰할 때 혼자 다 일을 하시던데 손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5년 동안 일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둘이 그때 가게도 운영도 했었거든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이제 5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장님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 사장님 혼자 이거 뭘 못해요. 일을 잘해요, 원래. 집안일도 잘하고 좀 용돈만 좀 잘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용돈 잘 안 주고. 네. 팁 받았대. 오늘 저녁은 치킨이가? 저 한번 CCTV 돌려가 소주 그냥 갖다 줬나 안 갖다 줬나 봐봐라. 맨날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허울 없이 잘 대하거든요. 손님하고 끌어안고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하이파이브하고. 좀 캐릭터 독특합니다. 저희가 6개부터 지금까지 이명이 끊이질 않네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소리 지르는 게 애기고 뛰어다니는 게 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들어오시는 손님마다 다 애기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거 막창집인지 놀이터인지 구분이 안 나거든요. 애기들도 먹기 편합니다, 사실. 배달손님도 많으세요? 매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홀이 월등히 높죠. 근데 사람 한 명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 수준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배달하면 떼가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품목을 파는 게 점주님한테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막창이나 이런 거는 떡볶이나 이런 것보다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많이 남는 편이죠. 불만사항이라던가 그런 건 어디서 들으시는 편이에요? 되게 제가 직접 듣습니다. 홀에서 하는 거 없어 보이는 사장님이지만 이게 홀을 한 바퀴씩 돌거든요. 손님이 시켜서 가면 심부름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찾아가면 서비스거든요. 어떤 게 뭐 불편하십니까? 물어보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고객도 계십니다. 개선이 가능한 거면 제가 개선을 해고 개선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니저가 불친절하다. 불친절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친절하다 하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와이프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는 고객님들한테 양해를 좀 부탁드리죠, 제가. 목표가 있을까요, 사장님의? 착한 막창 관저점을 관저동에서 가장 맛있는 막창집으로 확고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매출로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창업하신 선배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리자면 본사가 이제 직접 제조를 하느냐 뭐 유통을 하느냐 단순히 광고만 하는 광고 회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조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맛이나 가격이나 뭐 품질이 변할 리가 없겠죠. 직접 유통을 하고 있다면 뭐 파업이나 혹시나 태풍이 와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뭐 단순히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반짝해서 덮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조를 갖고 있냐 유통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맹점 하면 무조건 되겠지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한번 웃는 것도 연습해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시작의 단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챙겨진다면 창업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뭐 고깃집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면 저희 착한 막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 식육 가공업, 그다음 식품 제조업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메뉴 개발, 소스 개발 다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회사에 연구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 착한 막창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장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전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화이팅! 원하는 창업 종류, 원하는 창업 방식 어디서?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과장 말고 사장하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